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목요일. 지지가 뭐가 내려오냐면 신금 내려오는 거 아닌가? 오늘 갑신일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신이 오면, 아, 원칙은, 이게 신이 뭐가, 뭐라 그래? 뭐가 장생한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임수가 어떻게 돼요? 신금에? 신금에 임수가 존, 심이 있나요? 아, 그러면 신은 뭐의 상업이에요? 이게 상업이죠. 이게 상 맞나요? 난 명리를 잘 몰라가지고. 맞죠? 이건 뭐죠? 수죠. 이게 원래 수가 있는, 이게 수가 동하는 날은 원래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요, 많다. 수가 동할 때는 사람이 많다요. 그렇죠? 그러면 인이 동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인은 뭐의 상업이에요? 인우술이에요? 뭐,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 동물이에요? 싸우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 인우술날 무엇을 하면 어떡한다? 싸운다? 구설이 생긴다.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요거 이 얘기는 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신이 동하면 뭐가 온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인이 동하면 뭐 한다? 구설이 있다. 그 다음에 해가 동하면 뭐 한다? 해는 뭐의 상업이야? 해묘미야. 그럼 해는 뭐냐면, 해묘미는 날아간다야. 잃어버린다야. 잃어버린다야. 잃어버린다. 그냥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사가 있어. 사는 뭐의 상업이야? 사유축. 그건 뭐라 그러죠? 사유축에, 사유축은 뭐가 있는 거야? 금이죠? 금. 이건 절규야, 절규. 이별.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그럼 내가 잔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날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날 좋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생활하는데. 그럼 누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결혼식을 해야 돼요. 언제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뭐. 천월기일 날 해라, 모은 날 해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방법이 가장 보편 타당성해요. 잘 맞아요. 아셨죠? 근데가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갑신일인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갑신인데 고민을 왔을 건데 갑이 신금을 아니면 이게 뭐가 되죠? 정관이에요? 평관이에요? 평관이죠? 이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쉽죠?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오고 왔다? 이미 알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명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내 인생이나 명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이
아, 이런 걸 안 하면 안 돼요. 뭐 제가 그냥 구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공부를, 그리고 숙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하고 오랫동안 뭐 인연이 맺었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많이 변하셨고 뭐 실력도 많이 좋으신데 심리 쪽에는 대가야 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승명 선생님하고 언제 만나냐면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가 병신년이에요. 신이에요. 그죠? 또 신이 왔어요. 그죠? 신이 왔어요. 신은 모의 삼합이라고 그랬죠? 신자진의 삼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신에 만났으면 언제 헤어질 것 같아요? 진에 헤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야. 신, 그 다음에 뭐가, 신 다음에 뭐가 올라가죠? 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의 최고의 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최고의 시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이때 만났다, 이때 시작했다 이런 뜻이잖아. 이때 시작한 거예요, 그죠? 시작했어.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뜻이야. 그럼 무엇이 인연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진이, 우리가 진이라는 글자가 뭐라고 그래요? 또 명리상 뭐 지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아직 그거 몰라요? 화계라는 거 알아요? 화계의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화계. 이건 이 진에는 지난번에 여기 했던 것 같은데 모는 죽죠? 임수는 어떻게 돼요? 죽죠? 다만 뭐는 남아요? 요거는 남죠? 계수는 남아요. 이게 화계라. 그러면 이 진이라는 이 글자가, 진이라는 글자가 이게 내가 끝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다시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끝났으면 뭐를 해야 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 여기서 뭐가 죽는다고 그랬죠? 임수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는 남았다고 그랬죠? 계수. 그럼 뭐만 남은 거야 이제? 핵심이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진토에 수가 죽어요. 임수는 죽고 계수는 남아. 지장간 속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신에 시작했어. 그게 임수가 힘이 좋아. 이어서 죽고 계수가 이제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년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했는데, 뭐만 알고 싶은 거예요? 요점만 알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하거나, 요점만 나왔거나, 아니면 뭐냐? 처음이니까 뭐야? 초보이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첫 번째 이해했죠? 두 번째 뭐예요? 난 뭐만 알고 싶어? 계수만 알고 싶어. 복잡한 거 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는 아주 초보인데요? 이런 패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그러면 갑진년이 온 거죠. 갑진년이 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언가 처음부터 하는 사람,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이 다시 한번, 아, 내가 이제 요점만 배우고 싶어. 아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구운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구성으로 한번 이제 해봐요. 구성으로. 오늘이 중궁 숫자가 8, 9에 9. 9가 왔어요. 9야. 오늘 이 시간이 5야. 요거 갖고 이제 저는 또 숫자로 얘기를 해요. 1은 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는 직업이다. 3은 시작이다. 4는 교제다. 5는 제왕이다. 6은 하늘이다. 7은 돈이다. 8은 변화다. 9는 학문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명리상으로는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 시간에 보면, 아, 구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죠? 좀 아까?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또 넓게 해석을 하면, 눈물이야, 눈물. 노력, 눈물. 이렇게도 해석을 해. 공부다고 했어요. 공부.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거가 주제, 뭐가 되냐면, 체가 돼, 체. 그럼 구가 뭐냐? 구라고 했으니까 뭐다? 공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뜻이야. 구가 왔으니까. 공부야.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뭐냐면 오야. 오는 뭐냐면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제왕이라고 그랬고 하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구에 오니까 구라는 숫자는 학문이라며. 오는 뭐야? 제왕이라며. 그럼 오늘 오는 날, 오늘 여기 오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 오냐면 원래 고수가 와요.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공부가 오란 뜻은 무슨 의미였냐면 썩었다는 뜻이 있어요. 부패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공부가 부패했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가 머리가 아픈 사람이야. 아,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람이 많으면 이 중에 고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중에 초보는 누구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네가 날 맞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얘기할 때는 아, 이 중엔 누가 있다? 고수가 있다. 아니면 이 중에 누가 있다?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부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시간을 딱 보면 그러면 똑같아. 손님이 왔을 때도 이 사람은 왜 왔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숫자를 딱 머리에서 돌리면서 아, 무슨 문제로 왔죠? 이렇게 던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 공부가 구성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이게 내정법이라는 파트 속에 숨어있는 학문이고 원래 기문에서 뭐 빠져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전설은 저는 이제 복잡한 건 싫어요. 뭐 전설이 어떻고 뭐 많이 외워야 돼. 난 내가 써먹을 만한 것만 쓰면 돼요. 그까지 과거에 어떻게 됐든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뭐 주역을 알아야 되고 아 그래 뭐 알면 더 좋고 내가 해보니까 쉬운 거 내가 활용도가 높은 거면 해볼만 하다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내정법이라는 어떤 학문 중에 하나예요. 잘 이건 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해요. 다 누구나.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나
지금의 대인 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우리 지금 또 물어요. 계약이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구가 뭐니까? 구가 문서니까. 또 구가 서류 공부야. 그래서 이게 계약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제왕, 아니면 부패, 아니면 이상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깡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니네가 이렇게 물죠. 그건 문서가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를 한 20년 했어요. 다 나가겠지만, 제가 100% 자신 있어요. 맞아요.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학문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이제 저하고 통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요. 이게 어떨 때는 좀 무섭다. 그리고 어떨 땐 자신이 없다. 왜? 어이씨, 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냐면, 여자가 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별이라 그랬어요. 그죠? 구는 또 이별이야, 이별. 이별이고 눈물이고 문서야, 또 문서. 그러니까 이 숫자의 폭넓은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갖다 내가 캐처해서 이 사람한테 딱 던져줄 것이냐,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딱 그거.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구성에는, 구성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명리도 그렇지만 누가 와 있다? 구성신이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촉이 딱 발달이 되면,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엄마가 아파요. 아까 내가 이 일이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제 부인이에요. 엄마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구가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이? 이별. 이는 누구라 그랬죠? 여자, 엄마, 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얘기했죠? 그럼 내가 던질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집안에 누가 아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엄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뭐 할 사람이 온 거예요? 이별할 사람이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게 삽니까? 죽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요 아주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죽어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경우에서도 종호죠. 그런 거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조금은 좀 그랬죠. 뭐 최근에 본명성 7이 암이래요. 암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내가 하게 되면 사례를 얼마나 풀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에 5였어요. 이건 내가 이제 자꾸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1에 5였어요. 근데 암이래요. 어? 그럼 또 이게,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죠? 암이다. 5가 뭐냐면,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 암이에요. 5는 또 암이야. 이해했죠? 이해요? 엄마가 아파요. 또 이렇게 오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는 조금 죽어요. 이런 거고. 지금은 엄마가 아파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요. 그럼 뭐야, 이건? 이건 뭘 거다? 암일 거다. 고질병일 거다. 힘든 병이다. 오래된 병이다. 이거를 의미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파요? 그건 암인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이라는 숫자는, 아까 1을 했나요? 1을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애정. 애정은 뭐가 필요하냐면, 애정이라는 뜻은 뭐가 포함되냐면, 이게 자궁이에요. 비뇨기야. 애정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자, 누구 아파요? 어, 여잔데요? 어,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궁인가요? 자궁의 질병, 하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간암이래요. 아, 간암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래 오니까, 일단 암이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비뇨기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전이 됐대. 그럼 안 물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난,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이건 전이 된 병이다. 왜? 이래서 생긴 병이니까 간도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건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시죠? 근데 이래 오다. 그 다음 1이라는 숫자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자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자식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이렇게 딱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해서 답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이니까 자궁이니까 딱 던진 얘기는 애를 지웠어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지웠다. 지운 게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걸 제대로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아마 그냥 어떻게 몰래 어떻게 했대요. 아,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이런 절 운영하신 분들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이 사람이 7이에요. 7? 본명성 7이에요. 66년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어디가 있나 보자고요. 올해? 올해는 중궁이 어디라고 그랬죠? 중궁의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3이라고 그랬어, 올해는. 예. 네. 3. 여기 뭐가 돼요, 그러면? 4. 여기 뭐가 돼요? 5. 여기 뭐가 돼요?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는? 9. 여기는 1, 여기는 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올해 3의 중궁이 오면 이렇게 숫자가 앉아요. 아셨죠? 뭐 어디가 앉았냐면 여기가 앉았네요. 그죠? 7이 여기가 있죠? 여기,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여가 앉았죠?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이게 이별 자리예요. 자리가. 이별 자리야. 그럼 올해 무슨 일이 있겠다는 뜻이에요? 이별을 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본명성이 7입니다. 숫자가 7이고 몸이 안 좋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하세요. 왜? 잘못하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답은 나도 몰라.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가 땅이에요. 땅속. 여기가 위에요. 겉. 그러면 그냥 이걸 따지면 이걸 천간으로 보고 이건 천간이고 이건 뭐가 돼요? 지지가 돼요.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유명해져요? 안 유명해져요? 아, 잘못하면. 아, 내가 지금 올해 국회의원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유명해지는 건 당선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당선이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저는 제가 밴드에는 이런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대 뜻이에요? 하늘 뜻이에요?
하늘 뜻이야. 그럼 갈 때는 가는 거고 올 때는 오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합니다. 구성은 이제 강의가 이걸 짧게 하려면 아주 짧고 길게 하려면 한없이 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승명 선생님하고 한번 이제 이야기 이제 된 거는 뭐 1년 과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 생각은 이제 초급부터 중급, 고급 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우선 보는 건 한 6, 7개월 봐요. 길게 보면 1년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한 6, 7개월이면 일반 통변 다요. 웬만한 거 다 보고 외웠고 사주를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깊은 뜻을 보기도 하지만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왔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에서 한 6, 7개월 내지 1년을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이제 어떤 이제 사례나 각 숫자의 의미나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배운다 그러네요. 배워두시면 상당한 뭐라 그러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질문을 다 봤습니다. 100%. 질문. 본명성 구한 거는 알죠? 본명성 몰라요? 본명성. 1985년이 그랬죠? 1985년 하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더하고 더해. 그럼 1 더하기 9는 10. 10 더하기 8은 18. 18 더하기 5는 23. 23이죠, 그죠? 2 더하기 3은 5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서 고정수가 있어요. 불변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총수 10이라서 5를 뺀다? 이 5를 빼요. 나머지 수가 자기의 본명성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네네네. 네. 저분이 아까 내가 6인데 어떻겠냐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고 그게 있는데 소띠라 했어요. 소띠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소띠면 85년이면 40이죠. 40이면 10, 20, 30, 40 그러면 40이네. 그러면 3, 4, 5, 6, 7, 8, 9, 1, 2 이렇게 돼 있죠. 숫자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가 여기가 있죠. 이건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간궁이라고 그래요. 간궁이라고 여기를 산이라고 해요. 이걸 변화라고 해요. 이거를 또 산에는 뭐가 있죠? 절이 있어요. 그래 보통 절이라고도 해요. 보통 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곳을 또 산 중에 있는 모텔, 여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일단 층으로 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변화라고 했잖아요. 변화란 건 뭐냐?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아침에 일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올해는 저녁에 일합니다. 이렇게 확 바뀌는 때다 이렇게 해서 그래. 작년까지는 내가
밖에서 일했는데 이제 안에서 일해요. 이렇게 확 바뀌는 거야. 뭐가? 환경이. 그리고 산 속에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답답하다고요. 그죠? 베란가는 산 속에 가서 집어넣으면 아, 이거 좀 답답하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찌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좋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참 힘 좋은 사람들 산에다 갖다 잡아 쳐놓고 밥 준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뭐야? 아, 좀 힘들다. 아, 현실이 뭔가 이게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왜? 사회에 있다가 어디로 가니까? 산으로 가니까. 아, 환경이 좀 변화가 옵니다. 엿장사 하다가 밥장사 합니다. 밥 먹다가 죽 먹습니다. 이런 형태로 변화가 있는 공이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어디 가라고 그런다? 가까운 절에 좀 다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편안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지금 한참 젊은이에요. 20, 30대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모텔이에요. 맞았죠? 아,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요? 갈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집에서 살다가 아, 모텔이 좀 괜찮네. 이런 경우에 수가 오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뭐 친구랑 갈 수도 있고 뭐 애인이랑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수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6. 아, 올해는 좀 힘든 사람이 누구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깨지는 숫자라는 게 있어요. 5라는 글자의 반대 글자는 깨져요. 1이라는 숫자는 깨져요. 그래서 뭐냐면 본명성 1은 올해 좀 뭐냐면 일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동영상 할 때 얘기했지만 계묘생이 1이에요. 63년일 거야 아마. 63년 계묘생 1인데 63년 계묘생 1은 올해 뭐냐면 일에 변동이 있습니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다. 올해를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일은 뭐라 그랬죠? 일이 뭐라 그랬죠? 자식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올해 자식이 좀 속을 새길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잘하던 자식이 속을 새깁니다. 갑자기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갑자기란 소리는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근본이 있어요. 그게 정의가라는 건데 5, 6, 7, 8, 9, 1, 2, 3, 4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 방향, 이게. 5, 6, 7, 8, 9, 1. 기본 방향. 기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그해 그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5가 이제 정의반이고, 올해는 3이 왔으니까, 3, 4, 5,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순행하면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긴 숫자가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3.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갑자기 놀랍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 내가 놀랄 일이 있다. 누군가 나한테, 여긴 또 무슨 뜻이냐면, 사기라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와 있죠, 일이.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일이라는 숫자는 아까 또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갑자기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그죠? 올해 누군가 나한테 뭘 친다? 사기를 치거나 올해 또는 뭐야? 갑자기 나한테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냐?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는 이제 오라는 숫자 때문에 깨지는 의미고, 근데 연에서 오는 숫자가 있어요. 연에서 오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팥살이라고 하는데, 연에서 오는 거는 그 간지를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해죠? 갑, 진. 진의 반대자는 뭐죠? 아, 충되는 글자 뭐죠? 진의 충은. 술. 근데 여기가 깨져. 여기 술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간지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깨져요. 여기 깨져요.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숫자 뭐가 깨지는 거예요? 사. 사가 깨지는 뜻이잖아. 그럼 이 집이 깨진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사라는 숫자는 깨졌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올해 사가 누구냐? 경자생 쥐띠예요. 그럼 사가 누구냐? 우리나라에는 경자생 쥐띠가 지금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국가를 누군 뜻인지 아시죠? 아,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예요. 그럼 이분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사가 깨지니까, 그죠? 그럼 이게 또 이게 국가 자리예요. 그럼 국가가 쉬울까요? 아니, 뭐, 힘들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힘들죠. 뭐, 윤 대통령이 사야, 권명성이. 사야. 뭐, 여기는 그 반대편 그분이 1이야. 그럼 1도 깨졌죠. 일도 지금 힘들어요. 시끄럽고. 사는 이분도 깨졌죠. 이분도 힘들어요. 그럼 이 자리는 또 무슨 자리냐? 이게 국가 자리예요. 그럼 국가는 쉽냐? 국가 쉬울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어느 당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세월의 흐름에 의하면 아, 이렇게 힘들 때가 됐다. 라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작은 어떤 공부를 통해서라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 올해는 국가가 힘들겠구나. 누구의 탓을 떠나서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그리고 누구다? 어, 일이냐, 너는? 어, 난 일이야. 아, 너도 올해 아, 명예직에서 좀 시끄럽겠다. 어, 내가 지금 조직을, 회사를 운영합니다. 라고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술이잖아요. 그죠?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그 다음에 뭐예요? 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언제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술? 달이죠, 술, 달. 술, 달, 해, 달. 그럼 술, 달, 해, 달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이야. 술, 달, 해, 달에. 이해하셨죠? 어, 이때는 조심해야죠. 노력해야죠.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만나면, 아, 올해는 어느 달이 힘들까요? 아, 그분은 올해, 아, 가을 정도 되면 힘들 겁니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자, 추, 인. 여기 뭐예요? 묘죠. 본명성 이름. 언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무슨 달이에요? 지금이 묘달이야. 지금이 묘달이야, 묘달. 묘달이야, 그죠? 그럼 묘달이 힘드냐? 엄청 힘들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 아, 올해는 이분이 힘들겠구나. 언제쯤 힘들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게 100%든 50%든 20%든
그거를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어떤 특정 지침인데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있어요? 4도 있을 수 있고 5도 있을 수 있고 6도 1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서 걸린 거냐면 아, 요달증 가면 좀 힘들겠구나. 요달증 가면 좀 어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상을 해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도구로 배우시면 돼요. 아, 도구로. 사주를 또 쓰실 때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뭐예요? 아, 뭐라 그러나? 첨부한다 그러나? 같이 해서 아, 이런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했죠? 가운데 아까 숫자가 원을 내면 뭐라 그랬죠? 이게 이걸 그랬죠? 이게 정의반이라고 해요. 5, 6, 7, 8, 9, 1, 2, 3, 4 이렇게 했죠. 어디 한 5가 어디 앉았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제왕이라고 그랬어요? 제왕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의 의미와 그런 궁의 의미를 섞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아, 저분이 아까 숫자가 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은 어디가 앉았어요? 여기가 앉았죠. 여기 무슨 자리죠? 이게 사장 자리예요. 6이라는 뜻은 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통령, 사장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본명수는 6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또 뭐냐면 여자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남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럼 저분이 6이래요. 그럼 저분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남자인 거예요. 그냥 멋있어서 본명이 뭐예요? 6인데요. 남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이 아니다. 성격? 죄송해요. 한번 화나면 지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분 빼고니까.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숫자는 뭐야? 제왕이니까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이 사람은 제왕이니까 뭐야?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세. 내 뜻 위에는 뭐 떠들 거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법이야? 내가 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타고난 거야. 그게 타고난 거. 아셨죠? 그런데 이 숫자를 돌려가면서 분명성이 만약에 6입니다. 6을 또 언제 있다. 6, 7, 8, 9, 1, 2, 3. 3 이렇게 써요. 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6입니다. 7입니다. 8입니다. 9입니다.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4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요. 이게 이제 또 한가 첨부를 해야 되는 건데 본명성 6입니다. 근데 월명도 같이 보는데 6입니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앉아 있어요? 7. 7이 돈이에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에요. 그럼 본명성 6인 여자가 오면 여기가 남편 자리예요. 당신 남편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의에 준하는 답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본명성 6인 남자는 잘 만나면 어떤 남자 만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